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후 8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2심과 결과가 같았습니다. 김 지사는 곧바로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 전 평소보다 굳은 표정으로 출근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신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도정을 이끌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동인 함께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2년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확정했습니다. 대법은 앞선 판단에 대해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함께 재판받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지사는 선거 직후 마지막 퇴근길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감내하겠다면서도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결백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희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지사는 대검의 주소지 확인 등을 거쳐 조만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당시 77일간 법정 구속된 바 있어 그 기간을 뺀 나머지 일수만큼 복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지사는 징역이 끝난 뒤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역대 민선 경남도지사 가운데 형사처벌로 물러난 경우는 김 지사가 유일합니다. 지난 2018년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가 결국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경남도정은 다시 한번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에 경남도정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장 남부내륙 고속철도와 해저터널 등 서부경남을 비롯한 도내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도 이번 판결이 미칠 정치지형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하느라 분주합니다. 이어서 차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 경남도. 보궐선거를 따로 치르지 않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한대행체제에선 각종 신규 사업 추진이나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아 도정 전발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유죄 확정에 따른 이 도정 공백 이런 부분이 너무 우려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취임 뒤 공약 1호인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 굵직한 국책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부 경남이 발전하지 않으면 경남의 앞으로의 발전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 KTX도 반드시 필요했던 거고. 최근 청신호가 켜진 남해 여수 해저터널 추진과 남북권 관광개발 산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 김 지사 부재에 따라 앞으로 추진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올해와 내년 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함양과 하동 엑스포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김 지사가 주도했던 동남권 메가시티, 부울경 광역행정통합은 주도적 결정권자가 없어져 난항이 예상됩니다. 계속 추진되더라도 부산, 울산 중심의 동부 경남권 연계 흡수 발전 형태로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역 정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특히 지방선거 판도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린 김 지사의 중도 하차로 지역에서의 여당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만큼 당내외 혼란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젠 차질 없는 도정 추진에 더욱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남도민과 더불어 김경수 지사의 성과를 잘 챙기고 남은 정책 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선 지금까지 무자격자인 도지사와 3년의 여정을 같이 달려왔다며 김 지사를 지지한 민주당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도지사 공백에 대한 책임을 여당에 물으면서도
도정 공백 차질을 최소화하자는 데는 뜻을 함께했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뒤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전 도지사의 중도 사태에 이어 다섯 번째 권한 대행 체제를 맞은 경남. 유독 권한 대행 체제가 잦은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차준입니다.